나는 사랑하지 않는 건가?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요?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네. 때는? 그러면은 부모님이 혹시 제시랑 제아 혹은 다른 형제들이랑 비교하는 말들을 할 때 제일 좀 아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들은 뭐예요? 제아가 워낙 깨끗하고 되게 청소도 잘하고 하다 보니까 뭐 화장실 불 꺼놓고 켜놓고 이거를 이건 제아가 아닐 테고 무조건 제시니까 저를 먼저 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아~ 제아 여도 아~ 확인도 안 하고 뭔지 알아요. 억울했겠다. 네. 저도 제가 한 거 아닌데 형 그럼 형이 그랬겠어? 너지 내가 아니라 사실 형이었거든. 와~ 네. 진짜 억울해가지고. 방문 잠가요. 이건 도저히 듣기 힘드네요. 박사님 아버님 오셨어요? 그럼요. 네 아버님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니 저 아버님. 네. 아버님. 네. 어우 키 크다. 어우 키 크다. 안녕하세요. 아버님. 아니 오늘은 이동국 사부님이 아니라 학병으로 오셨어요. 네. 아버님 제시의 고민이 네. 깊어요. 아 여기. 여기 앞에 있는데 들리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제시의 고민 상담이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이거는 아빠도 이건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잘 같이 자랐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. 근데 제시가 질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몰랐어. 전혀 지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데 물론 어렸을 때는 가진 적이 있었겠지만 근데 좀 약간 좀 놀랐어요. 질투를 제아한테 네. 질투를 하고 있다라는 네. 점에서 제시는 네. 제아에 대한 어떤 질투심을 아버지나 어머니께 얘기한 적이 있어요? 엄마한테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아빠한테는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처음 들어본 얘기여서 왜 아빠한테 얘기 안 했을까? 네. 어떤 생각하셨어요 들으면서? 근데 운동 신경이 좀 빠르긴 빨라요 제시가. 뭐든 같은 스포츠를 해도 제아보다 뭐 제아는 한 달에서 할 거를 얘는 한 이틀 삼일 만에 그냥 하버리니까. 네, 근데 빨리 포기를 해버려. 빨리 포기를 해버려. 운동 선수는 뭉클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. 재화는 진짜 꾸준히 하고 있는데 또 그만큼 해 또. 아하. 아니 제시가 아버지 이 말 들었을 때 어때요? 제가 포기가 빠른 것도 인정을 하는데 재화가 포기가 워낙 안 하고 그러니까 네. 살짝 반대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네. 보이는 게 아닐까. 아.